반갑습니다. 양현우 중고차의 양현우입니다. 박수 안 칠 거예요. 오늘 야드에서 그냥 벌레 빠는 모습으로, 올린다는 거. 차 닦아야 돼요. 차 닦아야지로 그냥. 차를 닦다 보면 느낀 점이 많아요, 사실은. 이런 부분이 깨져 있네. 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해서 아는 경우도 많아요, 딜러들이. 그럴 때는 또 보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주 닦아야 되고. 차가 많은 사람들은 관리하기 힘들 거예요, 진짜.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바쁘니까 하루 일과 바쁘겠죠. 요즘은 저는 좀 한가합니다. 차가 많이 없어서 한가해가지고. 바쁘지는 않아요. 또 팔 때 또 판 대로 또 좀 바쁘기도 하고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항상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남자, 열심히 하는 남자.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 진짜 어제 응원했어요. 나는 스팀까지는 못 하겠더라고. 라이브죠. 라이브 방송은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것까지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. 저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만족이라는 그냥 생각이에요. 이 정도 선만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 정도까지는 할 생각이에요. 영상은 보통 한 2분, 3분 정도 타임, 2, 3분 타임 정도 맞춰서 하는 걸로. 2, 3분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. 걸레 빠는 거 한 번 더. 이렇게 해서 넘기겠습니다. 차 안에서 한컷 했어요. 차 안에서, 앞으로 시운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, 차 안에서 한 컷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. 요것도 뭐 따로 구하지 뭐. 따로 해서, 다마스 안에서, 뛰는다는 거. 다마스 안에서 시운전 잡아서. 요각을 또 어느 정도 맞춰봐야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도, 요각을 좀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, 요렇게 해서 한 컷 올린다는 거.